미술랑 안녕하세요. 한국의 모든 술을 사랑하는 미술랑의 피카츄와 콩입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현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텐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저희를 오늘 초대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술을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봤어요. 보다가 근데 브랜디, 꼬냑에 대해서는 아직 취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할 겸 같이 한번 즐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모셨습니다. 네. 맞아. 저희도 진짜 브랜디, 꼬냑, 위스키?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브랜디라는 것은 당도가 들어있는 과일을 증류해서 만든 모든 술을 브랜디라고 칭합니다. 네. 더 넓은 개념이네요. 그렇죠. 꼬냑은 브랜디에서 어떻게 다른 거예요? 꼬냑이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샤론드강 위주로 꼬냑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6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 6개의 지역이 이제 1909년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법적으로 딱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까다로운 포도와 이제 까다로운 작업 방식 그리고 전통적인 그런 증류로 인해서 탄생한 술입니다. 꼬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 품종의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지역에 있는 테루아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브랜드랑은 약간 조금 더 섬세하다든지 조금 더 플로럴한다든지 그런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품종은 어떤 포도 품종을 쓰나요? 꼬냑에서 나오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품종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니 블랑이나 폴 블랑쉐 아니면 콜롬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오늘 까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꼬냑 하우스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그런 꼬냑 하우스고요. 가족 경영 체제로 돌아가요. 그 가족이 5대째 지금 이 까뮤를 경영하고 있어요. 18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0년 정도. 처음에는 이제 장 바티스트 까뮤라는 분이 창시자시거든요. 그 창시자분이 양질의 브랜디를 생산하기 위해서 까뮤 솔루타를 주축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이뤄냈는데 그게 이제 후세로 가다가 가족 경영 체제로 바뀌면서 까뮤라는 그 브랜드를 출시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가족 특혜만 한 게 아닌가 너무 달라가서? 주축을 혼자서 해봤습니다. 새로운 해석인데?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제 이 양질의 브랜디를 만들기 위해서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포도를 재배하는 것부터 수확하는 것, 그리고 증류하는 것까지, 그리고 숙성하는 것까지, 블렌딩하는 것까지 그런 모든 거를 다 자기 이제 손으로 직접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족 경영 체제로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품질이 진짜 확실하게 통제가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저희 왜 세경이나 있나요?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이게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꼬냑을 중심으로 여섯 개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섯 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포도 품종을 블렌딩하는지에 따라서 엘레강스 제품과 보더리 제품과 그리고 이제 싱글 에스테이트 제품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매력이 다 조금씩 다르겠네요. 어떤 게 조금 더 섬세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조금 더 플로럴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먹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 근데 위스키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더락으로 즐기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브랜드도 온더락으로 드시면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특유의 엄청 화사한 그런 향을 잘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칵테일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요. 까뮤랑 진저엘이랑 또 1: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오! 간단! 강한 알코올 향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첫 잔은 이렇게 많이 드리기도 해요. 이 잔을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꼬냑 같은 경우에는 향으로 마시는 술이라고 해요. 그만큼 향이 좀 중요하거든요. 와인이랑 비슷하게. 근데 와인이랑 다른 점은 알코올 도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꼬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마시는 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향을 조금 더 잘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마실 때 이렇게 접죠, 영화를 보면. 온도를. 그렇죠. 손바닥의 온도를 이용해서 술을 데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데펴주면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고 안에 응축돼 있던 꼬냑의 향이 한 곳으로 집중돼서 나오는 거예요. 향이 더 올라오는 거 아니야? 기분 나실까요? 아까보다는 향이 더 많이 느껴지긴 해요.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네. 센 증류주 마시면은 첫입에 약간 좀 찡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분유 전혀 안 느껴져요. 그리고 뭔가 혀도 덜, 약간 덜 따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게 까미의 특징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신기하다. 섬세하고 꽃향기가 크고 퍼지는. 오늘 같은 알코올 도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훨씬 부드러울 수 있는지가 좀 신기하네. 그게 포도 품종이랑 증류 방법, 뭐 숙성 방법 이런 거의 차이예요. 계속 맴돌아요. 입안에서. 그죠. 향이 많이 마실 필요가 없네. 향으로 계속 음미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집 있게 만드는 술이죠. 그 향을 뽑아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장인 정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더 스모키한 것 같아요. 이게 훨씬 가벼웠는데요? 훨씬 가볍고 훨씬 섬세하고 부드럽죠. 네. 이게 더 진해요. 이게 도돌입니다. 아. 네. 이게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좀 더 진하고 묵직한 네. 도돌인 거군요. 저는 좀 더 과일 향이 많이 나고 가벼운 보더리가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엘레강스는 좀 묵직한 맛이 있어서 음식이랑 같이 페어링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보더리는 그냥 술만 마실 땐 보더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미할 요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정확하네요, 정말. 취향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보더리를 드실 때는 그냥 이대로 니트로 해가지고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엘레강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드셨던 것처럼 진저엘이랑 같이 먹거나 이렇게 하이볼 스타일로 드셔도 더 맛있어요. 아니면 이제 언더락으로 드셔도 좋아요. 한약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빠져있는 칵테일 있으세요? 까뮤로 만든 비트 인 더 시츠? 약간은 좀 야할 수도 있고 약간 좀 편안한 이미지가 연상될 수도 있는 칵테일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나이트캡 칵테일이에요. 술 맛은 약간 강하게 나는데 끝맛이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좋네. 침이 보였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디저트 음료로도 드시기도 해요. 천천히 여유있게 향 즐기면서 소화도 되고 그쵸. 잠도 잘 완벽한 술이네요. 정말. 진짜 완벽하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입문자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는 꼬냑 중 하나예요. 다른 꼬냑처럼
향이 이렇게 톡 하면서 쏘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처음에 드시기에는 좀 편하실 거예요. 네, 샷입니다. 드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샷잔이 두 개가 있는 건 왜인가요? 네, 두 개가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이 방식은 클래식 방식은 아니에요. 좀 재밌게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꼬냑 같은 경우에,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포도로 증류를 해서 만든 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주로 포도를 같이 먹으면은 그 향이 좀 증폭이 되면서 더 맛있어요. 근데 그냥 포도로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맛있겠네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새콤 달콤 매콤 다 있어. 피클을 먹을 땐 피클 주스는 버리잖아요. 이 피클백 같은 경우에는 주스는 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이리시 위스키를 먹을 때 피클백을 체이서로 넣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위스키는 마시고 바로 다음에 피클 주스 마시고. 네. 위스키가 좀 독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새콤달콤한 피클백으로 입을 한번 헹군 거죠. 거기에 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한 거예요. 대신에 꼬냑에다가 가공품을 드시면은 꼬냑의 향이 다 날아가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제 포도 피클백을 한 거예요. 체이서를 위해 이 피클을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역시 장인정신. 어, 진짜. 집에서 샷을 혼자서 그렇게 드시는 분은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피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집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까뮤 넣고 피클 주스 넣고 소다 넣고 끝. 어, 너무 맛있다. 엄청 가볍고. 스파이스가 톡톡. 스파이스 개운한 맛? 맞아.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정도의 신맛? 까미의 부드러움이랑 스파이스의 향들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되게 아침 상쾌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는 이렇게 니트로 해서 스니프트 잔에 먹고 아침에는 피클 주스랑 클럽 소다랑 해서 그럼요, 그럼요. 개운하게 한 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까미와 까미오. 함께. 그럼 자기 전에 먹는 걸 한번 드셔보실까요? 어. 노는 밤. 샷으로 먹었을 경우 그때는 포도리를 추천합니다. 이 샷도 체이서랑 같이 나오니까 되게 있어 보여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미슐랭 앤 까미우 짠! 제 취향이에요. 제 취향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맛있어요. 아,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아, 까뮤를 딱 마셨을 때 레드카펫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얘가 이렇게 차차차차 걸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톡톡 튀는 아니스 향은 스포트라이트니까. 그죠? 그런 거죠. 최고다. 좋은 곡을 받았어요. 미술랑.